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여름이가 지나가고 장마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게 가을 날씨 같진 않아요. 밤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좀 덥고 이래가지고 국내로 자동차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지. 10월 달에 맞는 이 계절에 맞는 방법대로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영상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 달라붙은 철분 제거와 타르 제거, 얼룩이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다시 신차 상태 그대로 좀 돌리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르와 철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타르와 철분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제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르 제거나 철분 제거 방법들은 이미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 세알람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루틴대로 여러분들이 아 저 방법대로 막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도장면이 이 위에 있는 이물질보다는 달라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거기 때문에 프리워시를 미리 꼭 시작해주시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오염물들 떼주시는 게 좋아요. 1차적으로 오염물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타르와 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겉에 먼지가 있으면 약품 반응이 조금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표면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프리워시 작업 그냥 세차를 살짝 해준 다음에 약품 작업을 할 거예요.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 볼 건데 내 차량에 철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좋아요. 일단은 니트릴 장갑을 껴주시고 카샴푸 작업을 할 때 이 유난력이 있는 카샴푸가 있을 때 이 손으로 살살 만져보면은 이게 꺼끌꺼끌한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 이 비닐을 이용해가지고 도장면도 살살 만져줄 때 이 꺼끌한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 철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차들을 이제 좀 듬성듬성 세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러신 분들 차량에는 꼭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차량에 철분 안 붙어있는 차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이어에서 나오는 이 휠이죠. 디스크에서 나오는 철분이 또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지역에 공단 지역 우리나라 공단 지역이 일단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3면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철분 제거 주기는 3개월, 6개월 둘 중 하나로 선택에 따라서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철분 제거제를 한 통을 다 쓸 겁니다. 물이랑 희석해서 압축 분무기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차 전체에 분사를 해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미세 분무가 되고 있고 이게 살아 우리 편집자 표정 일그러지는 거 봐. 냄새도 굉장히 안 좋아요. 몸에도 실제로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흔히 구할 수 있는 마스크랑 장갑을 꼭 끼시고서 작업해주세요. 아마 세알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카샴푸 가지고 밑을 일도 안 했는데 그 위에 뿌려도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저도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철분 제거제도 프리워시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샴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크게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미 바닥 나오고 있어. 아, 슬슬 나오고 있어. 그리고 가급적 내가 오늘은 도장면에 쓸 철분 제거제를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너무 이렇게 묽은 철분 제거제보다는 지금처럼 살짝 셀타입의 희석이 가능한 뭐 3대1로 하세요, 2대1로 하세요 하는 희석이 가능한 철분 제거제로 뿌려주시는 게 직사광석이나 햇빛 밑에서 있을 때 약품이 좀 굳는 거를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괜히 굳으면은 얼룩 남습니다. 방지도 해주고 이 철분이 이 철분 제거제를 맞았다고 바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철분이 녹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료한 면으로 보여드려야 돼. 센스 있는 우리 편집자가 넣겠지. 알아서 막 이렇게 포토샵 짜라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줬다고. 이 옆면만 봐도 딱 나온다. 근데 철분 되게 많다 이 차량에. 자, 이 철분 제거제들이 마르면 되게 골치 아프다라고 해서 좀 희석이 가능하고 도장면에 잘 달라붙어 있는 거를 좀 추천드렸는데 그러면 뿌려놓고 얼마나 놔둬야 돼요? 라고 하면 거의 굳기 직전까지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분이 계속 뽑혀나오고 계속 이렇게 녹아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다 녹지 않고 그냥 물로만 헹구면 뿌리다 말하겠죠? 최대한 약품들이 반응해서 철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헹궈주시는 게 가장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쭉 뿌려놓을게요. 철분 제거제 뿌리고서 고압수를 헹궈주고,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바닥에 이 하단들에 손으로는 지워지지 않고 카샴푸로도 지워지지 않은 꺼뭇꺼뭇한 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닥에서 튄 타르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왁스칠을 잘한다 해도 달라붙고, 그래서 타르 전용 제거제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뭐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뭐 아니면 액상형 타입도 있는데, 저는 스프레이 타입이 개인적으로 타르 제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뿌려주고 나면은 뭐 이 캔형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스프레이 타입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유분기들이 살짝 남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왁스 작업할 때 굉장히 뭔가 찝찝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아무리 마른 타월을 걷어낸다 해도 이게 타월로 이렇게 딱 닦으면은 왠지 데미지가 할 것 같아. 타월도 좀 아깝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저는 필요시 과정 중에 스프레이 타입을 이용해서 하단 쪽에 넓게 넓게 뿌려줘요. 먼저 넓게 넓게 뿌려주고 쭉 눈으로 보다가 여기도 있다면 몇 번 더 싸서 녹여주고, 카샴푸 작업으로 거품으로 쭉 유분기들을 흘려내려주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깔끔하더라고요. 밑이나 패드에도 그렇게 묻어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카샴푸 거품들이 계속 자꾸 내려가는지 몰라도. 근데 웃긴 게 가끔 보다 보면 타르가 이런 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하단만 집중해 보지 말고 신차들은 왁스 코팅제나 아니면 프리워시나 카샴푸 작업 하실 때 간간히 보세요. 지워지는 때인지 아닌지 보다 보면은 이게 바닥에서 튀는 거기 때문에 하단도가 제일 막기도 한데 당연히 다른 부분들도. 얘도 그렇다니까 방금? 아, 녹네, 녹네, 녹네. 있다니까요? 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빨리 오셨어야죠, 감독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요즘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차가 뜨거울 때 하지 마세요, 절대. 얼룩 남습니다. 방금 하단에다가 타르 제거제를 뿌려 놓는데 이 작업을 먼저 한 이유는 유분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에가 기름칠이 되겠죠, 차가. 그래서 위부터 아래로 항상 그냥 매뉴얼대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부터 아래로 다 헹궈내 주시면서 세차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장부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거품들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대로만, 평상시 하던 대로 위에서 아래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 가서 얽힌 건지 워낙 여기 긁은 라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얼룩들까지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페인트 클렌저 가져올게요. 시작해봅시다. 페인트 클렌저 이용해서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앞에 많이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벌레가 제일 많다고 여기가. 여보세요? 네? 어우, 빤딱빤딱하다. 그걸 벌써 말씀하면 어떻게 방송이 지금. 아, 다 망했네. 보세요, 지금. 자, 지금. 지금! 와. 아, 늦잖아요. 아. 한 번 더. 자, 야!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이거.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나 보이스도 왔는데. 아, 그러네. 그리고 아까 타르 제거제 이용해가지고 타르를 제거를 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타르 제거제를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은. 타르도 없을 수 있죠. 드라이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타르가 있어. 막 아까 놓쳤나 보다. 이렇게 막 이런 장면? 다시 장면 이제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 페인트 클렌저 이용해주시면 이 타르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이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스크래치 때문에 가능한 세차는 사람 손이 많이 안 닿으면 안 닿을수록 차량에는 좋습니다. 소독 최대한 되지 않고 아예 안 될 수는 없고요. 아, 그치.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없애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제일 아까 저기 시원하게 짜주세요. 시원하게. 너무, 네. 저 선생님을 믿어요. 제거할 수 있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진다고. 아, 사사히 지워진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복 작업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 이게. 넣어주세요. 100줄 차지!
헛! 뭐야 그게? 그 심장 그거 할 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해요. 신경 쓰지 마요. 남의 멘트 치는데 이거 작업이 날고 있으지. 같은 방송 아니고 헛소리를 짓거리시니까. 죄송합니다. 얘 도장면 여기 까졌었네. 응, 그런데 까졌네 저기가. 아, 이렇게. 근데 벗겨보고 나니까는 여기 칠이 까졌네. 네, 까졌네요. 이거 긁었구나. 묻은 게 아니야. 자, 이렇게 그냥 돌아다녀 주시면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까지 해주면 도장 정리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량이 도장면에 정말 깔끔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왁스를 올리면 끝이 끝. 진짜 화사한 상태로 아주 그냥 그게 마블이라고. 말 그대로 사람 얼굴에 피부톤 정리하고서 로션 바르고 화장품 발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되죠.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10월달 장마철이 지난 이후에 내 차를 맨 처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은지, 어떻게 도장면 정리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마철이 지난 지금이 가장 이 작업을 해주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APC 분사해주고, 두 번째로는 스노우폼 분사해주고, 프리워시를 마무리 지어주시고, 세 번째로 철분 제거 분사해주시고, 충분한 시간 기다렸다가 네 번째 고압수로 헹궈주시고, 다섯 번째 타르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여섯 번째로 카샴푸 작업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 베이에서 나와서 드라잉을 끝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페인트 클렌저로 도장면 정리를 해주시면은 도장 정리에 대한 모든 순서는 끝이 납니다. 정말 깔끔한 도장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맨 마지막에 왁스 발라줘야 돼요. 참. 아 맞다, 왁스. 도장면을 아끼려고 하는 짓인데 이게 또. 방금 저희가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치. 프리워시 과정에서는 두 가지만 추가가 된 거고, 드라잉 전에 왔을 때는 한 가지의 작업만 추가가 된 거고, 이 세 가지의 작업만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하시던 세차 방법보다 좀 더 깨끗한 깔끔한 도장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란 거. 응? 단어 자체가 무서울 뿐입니다. 타르 제거. 이게 빨간 걸로 띄워봐요. 철분 제거. 어어. 무섭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정비소들이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 새 차 정도, 자기 차 도장면 관리 정도는 이 정도 지식은 내 차를 사랑한다면 가지고 있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지식은 있고 스스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그치. 한다. 그러다 하다 안 되면 디테일링 샵 넣어서 광택 내고 다시 갖고 와서 또 관리하면 되고. 아니면 뭐 새 차 샀을 때 이제 뭐 흠집 하나 없이 더 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마철 한 시즌 동안 내 차에 많이 묵어있던 때들을 없애주고 타르나 철분도 없애주면서 도장면을 좀 고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앞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매 분기마다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차량 도장면에는 관리하기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 주기적으로 하는 게 포인트다.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차량 도장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추가된 방법이 여러분들 차량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세차 방법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